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카카오 임직원 10여 명이 사내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카카오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결론을 내리고 최근 무더기 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도 방역법 위반으로 카카오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카카오 직원 A씨는 본사 3층 회의실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임직원 약 1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카카오는 이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술자리 참석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직급 강등 등 인사 조치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는 카카오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으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카카오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 목적 이하에는 4인 이상이 모여서 취식을 했다면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할 것. 성남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데 경영진 입장에서 경영관리적 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측근 임원이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등의 특정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징계 수위 내용과 방역수칙 위반 제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강상입니다.